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대화문,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서요, 첫 번째 대화문에서는 통장을 만들다, 통장을 개설하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카드를 만들어서 받아요. 카드를 발급받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을 바꾸는 일이죠. 한국 돈에서 외국 돈으로, 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바꾸다라는 것을요, 환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돈은 원이라고 하고요. 미국 돈은 달러라고 얘기하죠. 한국어로도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과 통장 주시겠어요?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잔액 모두 환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출금은 안 하시고 그냥 환전만 하시는 건가요? 아, 20만 원 출금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서 오세요.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과 통장 주시겠어요? 신분증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달러에서, 그러니까 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거죠. 한국 돈은 얼마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러에서 원화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원을 단위로 쓰는 돈, 원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자, 이것은요, 금액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잔액 모두 환전해 주세요. 자, 이 잔액이라는 것은요,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원래 잔액은 남아있는 돈, 남아있는 돈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있는 돈, 통장 안에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그것을 입금이라고 하고요. 그 돈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을 출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금이라고 하면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네, 알겠습니다. 출금은 안 하시고 그냥 환전만 하시는 건가요?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바꾸기만, 이 안에 있는 돈을 바꾸기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출금은 안 하시고 그냥 환전만 하시는 건가요? 아, 20만 원 출금해 주세요. 20만 원을 가지고 갈게요. 라고 있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서 오세요.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과 통장 주시겠어요?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잔액 모두 환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출금은 안 하시고 그냥 환전만 하시는 건가요? 아, 20만 원 출금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복습도 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7,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는데요. 돈을 바꾸다, 돈을 바꾸다를 땡땡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예요? 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그리고 통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주시겠어요? 달러에서 미국 돈에서 한국 돈 원화로 바꾸고 싶습니다. 달러에서 원화로, 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라고 있죠. 네, 맞아요. 얼마나 환전하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액 모두, 남아있는 돈, 들어있는 돈 모두 바꿔주세요. 환전해주세요. 환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돈은 안 가지고 가세요? 출금은 안 하시고 그냥 환전만 하시는 건가요? 아, 20만원 주세요. 20만원을 빼갈게요. 찾아갈게요. 출금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화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대화문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